수술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수술한 부위가 진통제를 복용해서 정말 아프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수없이 깨요. 예, 그거는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한 번밖에 안 깼는데 처음 일주일 정도는 여섯 번까지 깼어요.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조금씩 가라앉는데 저를 도와준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네. 두 가지는 한방이고 네. 하나는 디네랄이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약국에 가시면 거의 다 설명될 수 있는 제재고요. 제품명을 보시지 말고 이제 작약 감초탕이라는 네, 제품이 있어요. 감초탕. 성분은 네. 작약 감초 두 개인데 한방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되게 길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윤활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근육의 윤활제예요. 제가 이렇게 당연히 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준 한방 제재예요. 네네. 지금도 하루에 세 번 챙겨 먹어요. 네. 조금 일을 하다 보면 뻣뻣해요. 얘가 들어가면 편해집니다. 자약 감초는 지금도 약방의 감초란 말이 있듯이 제가 힘들 때마다 그때 먹는 네네. 약이에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많이 먹는데 요즘은 잘 안 먹어요. 초기에 멍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힘들었을 때 그때 당기수산에 예, 당기수산이라는 약이 나와요. 네. 요 약도 이 제품명을 보지 마시고 처방명을 봐주셔야 돼요.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네. 각 약국에 혹시라도 필요해서 가시면 요 처방명을 보고 사시면 돼요. 그 수산이면 그 수산물 어패류 같은 걸 만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얘는 아까 자약 감초랑은 다르게 조금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 성분을 설명하면 또 다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응어들이신 피 네네네. 걔를 흐트러준다. 무리하죠. 예, 어혈을 풀어준다. 몸에서 풀어줘요. 그래서 이 멍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없어져요. 예, 멍이 보기도 싫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만지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자다가도 어디 딱 부딪혔다 그러면 깨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때 좀 많이 먹었고 지금 다행히 멍은 없어졌어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요 이제. 자, 요 제품은 제가 왜 먹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삶의 질 자체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하루 여섯 번을 깬다 이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 전에 액상이에요 얘는. 제가 두포를 먹고 잤어요. 매일매일. 당연히 칼슘이나 그런 제품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들어있는 미네랄로 제가 숙면을 취해서 있습니다. 그걸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얘네들은 저의 치료를 도와준 애들이면 이 제품은 저의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이에요. 요즘은 잠을 좀 잘 자서 하루에 한 포를 줄였어요.